자, 오늘은 중복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합이라는 거, 조합이라는 것은 그렇죠? 순열하고 조금 구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순열은 줄임말이죠. 순서 있게 나열. 그죠? 순서 있게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수가 있는데 수들을 수가 이렇게 있으면 수들이 있으면 수들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있게끔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수들이 예를 들면 1, 2, 3, 4, 5가 있으면 이거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뭐 1, 2, 3, 4, 5랑 뭐 1, 3, 2, 4, 5랑 이렇게 다른 놈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고 조합은 이 콤비네이션 뭐 퍼뮤테이션이고 그죠? 조합은 콤비네이션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콤비네이션 그죠? 피자의 콤비네이션 그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거 들어가는가 토핑이 어떤 거 들어가는가 어떤 게 콤비네이션이 되어지는가 콤비네이트 되어지는가 자 그래서 이 조합은 여기서 1, 2, 3, 4, 5나 1, 3, 2, 4, 5나 뭐다 같은 놈으로 보죠. 왜냐하면 뭐 어쨌든 순서 상관없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피자에 뭐 순서 상관없이 어쨌든 어떤 게 토핑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뭘 먼저 집어넣느냐 물론 맛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조합 순열과 조합은 그렇게 차이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조합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여기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1, 2, 3, 4, 5나 1, 3, 2, 4, 5나 이런 건다 같은 건데 이 1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1, 1, 1, 1,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게 이제 중복 조합인 거죠. 예.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합에서 이 중복 조합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조합에서 이것 때문에 좀 개수를 카운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보통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이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칸막이, 그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구별하기 위해서 그 자릿수에 이제 자릿수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차별을 만드는, 그러니까 같은 놈들을 다르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치환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건데, 이 똑같은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칸막이 쳐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거. 그리고 요게 숫자를 좀 바꿔서 하는 작업. 자, 우선 이거를 이제 보자면, 뭐 이런 겁니다. 뭐 별로 이 어려울 내용은 아니고, 예. 심플하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네. 숫자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자리가 3개가 있고. 자, 그렇게 되는데 앞에 것보다 뒤에 거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그게 훨씬 더 쉬울 거니까. 숫자가 있는데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 자릿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이세 자릿수를 만드는 방식이 뭐 있겠죠? 뭐 1, 2, 3부터. 그죠? 뭐 1, 3, 2.
그렇죠? 213, 231, 그리고 312, 32,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을 건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열이 되겠죠, 순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그래서 이 여섯 자리 숫자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예. 이게 조합이 되면, 이게 이제 순열은 여섯 가지가 나올 거고. 예, 조합이 되면, 조합은 한 가지밖에 없죠.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순열 여섯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좀 계산하는 거, 예, 계산하는 걸좀 이제 보자면, 순열을 우리가 보통 하면 이게 이제 그세 가지죠. 예,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세개 있는데 퍼뮤테이션, 순열 0으로 이제 퍼뮤테이션이니까 거기서 P를 따와서. 세 개를 가지고 세 자리 수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개 중에 세 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300, 그리고 뭐 0, 100,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저기서 볼 때는 이렇게 하죠. 세 자리 수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첫째 자리에 1, 2, 3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1, 2, 3이 다 들어갈 중에, 뭐, 이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정해졌다고 하면 한 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요 놈을 우리가 표기할 때 요것들을 3팩이라고 하죠. 이 팩토리알의 의미는 1부터 이 숫자까지 곱해주라는 거죠. 곱해졌다는 거죠. 이 수들, 자연수들이 쭉, 예, 순서대로 이제 곱해졌을 때, 그거를 이제 편리하게 나타내는 기호죠. 기호의 약속 기호죠. 회사가 이렇게 된 거고.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3팩이 나왔다는 건, 뭐, 예. 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33, 뭐 이렇게 된 거죠. 세개 중에 세개 뽑는 경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3팩에 0팩에 3팩 이렇게 되죠. 예, 뭐 조합 공식 이렇게 쓰면,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순열에서 조합은 이제 한끗 차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 부분이 순열이죠. 순열에서 조합은 순서만, 예,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 예. 그래서 순열은 순서를 구별하는 거고, 조합은 순서를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것들. 여기가 뭐 1번, 2번, 3번 자리라고 하면 이것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리들이, 이 숫자들이, 이요 세로 단위로. 그래서 이 줄, 이 줄, 이 줄, 이 줄들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서로 체인지, 예, 가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우가 수가 몇 개냐? 그게 바로 3팩토리얼 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누어 주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뭐 서론인 거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할 건데.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자리 수를 만들 거예요.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중복 허용. 예, 중복 허용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장 작은 숫자부터 합시다. 그럼 1, 1부터 맨 마지막에 얼마?
333까지 만들어지겠지. 쭉쭉쭉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하나씩 한번 적어 볼게요. 1, 2, 1, 1, 2. 예. 그리고 1, 2, 1, 1, 2, 2, 1, 2, 3. 되죠? 1, 3, 1, 1, 3, 2, 1, 3, 3. 그죠? 그리고 2, 1,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겠죠. 왜냐면 뭐 크기 순서대로 쭉 숫자, 예, 순으로 쭉 한번 적어봤어요. 나열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개수를 이제 세알려야 되는데 이 개수를 세알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각각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복을 허용을 하지만 예, 거기서 같은 놈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같은 놈들 이제 찾으면 여기에 이거 112랑 121은 같은 거죠. 그래도 이것도 같은 거죠. 중복을 허용하는 이게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조합적인 측면에서는 같단 말이지. 112랑 112가 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112를 선택한 거니까. 그죠? 같은 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로 취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계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같아지는데 좀 다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한 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들을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줄 거는 뭐냐면 그건 거죠. 여기에서 이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들은 뭐 이제 1, 2, 3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자릿수가 다른 자리에 있는 놈은 다른 놈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한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 자릿값에다가 좀 다르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1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전부 다 1을 더해주고 세 번째는 전부 다 2를 더해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111이라는 놈은 이제 똑같은 놈이잖아. 근데 이 놈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2를 이렇게 해주면 얘가 1, 1, 1이 1, 2, 3으로 숫자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다른 숫자로 만들어주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2, 4. 좀 적어볼게요. 1, 2, 5. 라인 맞춰서. 1, 3, 3. 그리고 1, 3, 4. 1, 3, 5. 그리고 1, 4, 3, 1, 4, 4, 1, 4, 5. 그리고 2, 2, 뭐,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3, 4,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게 숫자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줬어요. 그죠? 첫 번째 놈에 두는 이게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될게 여기가 원래 1이 이제 세 번까지 맥시멈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놈들을 이게 첫 번째 들어간 놈, 두 번째 들어간 놈. 네.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요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할 때 이렇게도 표기를 해요. 1, 2. 요렇게 해서 표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1을 더해주고 2를 더해주지 않고 이제 이게 다르게 표기하면 다르게만 표기가 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작업을 했는데 요거보다는 요렇게 각각 더 더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이스하기 때문에 뭐좀 그렇게 하고 이게 문자일 때는 요렇게 첨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똑같은 A면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해준 게좀더 나이스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앞에 1, 2, 4 예. 실제적으로 1, 2, 4 그리고 1, 3, 3 2, 3
여기서 이제 쭉 보면 1, 2, 3, 1, 2, 4, 1, 2, 5, 1, 3, 3, 1, 3, 4, 1, 3, 5, 1, 4, 3,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개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이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원래 여기서 얘는 놈은 다한 놈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예, 한 놈으로 봐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1의식을 이렇게 더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해주고 나서 이걸 이제 볼때 보면 여기서 이 것들 중에서 지금 포인트가 된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다 다르니까 상관없지만 여기서 얘네들 이런 거는 같은 숫자가 있잖아요. 예, 같은 숫자가 있다고. 이건 뭐 빠져야 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도 빠져야 되냐면 여기 이제 좀 다른 색깔로. 이게 다른 것도 있어요. 113, 131 이런 거. 뭐 뒤에도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한 놈으로 봐줘야 돼요. 요거.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줘야 되냐면 얘는 살려놓고 그죠? 얘는 날려야 돼. 얘는 없애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아까 여기서도 얘는 살려놓고 얘들은 지금 없애야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헷갈리니까 옆에 다시 적어볼게요. 1, 2, 3. 1, 2, 4. 1, 2, 5. 그리고 사라지고 1, 3, 4. 1, 3, 5. 그리고 1, 4, 4 이런 놈도 이제 빠져야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같은 놈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뒤에도 이게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1, 3, 2, 1, 2, 3. 여기 보면 1, 2, 3이랑 1, 2, 3 이렇게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1, 4, 4 이것도 빠져야 되고. 그죠? 1, 4,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 4, 5.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뭐냐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거지. 1, 2, 3, 4, 5. 다섯 개 숫자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 몇 개?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문제 세팅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 실제 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죠? 처음에 1, 2, 3, 4, 5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약간 좀 달라요. 지금 이게 요거 그거랑 다섯 개 중에 예, 요세 개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면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같다고 하면 뭐 1, 2, 3, 4 그리고 1, 2, 3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쓸때 어떻게 하면 5팩이다. 그러고 어떻게? 2팩으로 나눠준다. 왜? 2, 1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는 잘려져서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준 거죠. 요게 이제 순열이고, 요게 순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요세 개끼리 이렇게 순서석 순서석기 이렇게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3팩이죠. 그래서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예, 실제적으로 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랑 실제 이 우리가 요거 만들어진 요거랑 이제 이잘 매치업을 해보면 예,
그죠? 예.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이제 좀더 나이스하게 보려면 이거는 요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뭐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1, 2, 3, 4, 5 중에 없는 거를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섯 개 중에 1, 2, 3, 4, 5 다섯 개 중에 두 개. 예, 두 자릿수를 만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똑같죠? 1, 2, 3, 4, 5. 그리고 1, 2, 3,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네 가지. 그리고 3, 2, 1. 없는데. 그래서 5팩인데 3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이거, 2팩. 그죠? 요거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같아져요. 예. 어떤 걸로 이제 보느냐인데, 어차피 이제 이 특징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 중복 조합의 경우에 그냥 다이렉트로, 예, 이걸 이제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다이렉트로 계산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숫자들이 막 많고 중복된 게 워낙 많아서. 그래서 중복되는 걸로 나눠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변형을 좀 하는 거죠. 변형을 해서, 근데 이제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날리는데, 이게 날리는, 요렇게 해놓으면 날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날렸을 때, 똑같은 거나 작은 것들 다 빼면 돼요. 이제 점점점 숫자가 커지는 것들만 이렇게 남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기면,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는 실제 뭐랑 같아지냐면, 요렇게 해서 하는 경우랑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예, 그죠?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자,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칸막이를 치는 거예요. 예, 칸막이를 치는데, 어떻게 치는 거냐면, 어차피 세 자릿수니까, 세 자릿수를 만들 때, 저, 맥시멈 3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얘가 칸막이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칸막이를 예를 들어, 여기에, 여기 이제 칸막이 칠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쳐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칸막이를 이렇게 치면, 예, 뭐가 되냐면, 111이 돼요. 그리고, 옆에다 적게요. 칸막이를 이렇게 치면, 얘는 111이 돼. 그리고, 하나를 여기 치고, 이렇게 치면, 112가 돼. 그리고, 또 한마디를, 이렇게 치면, 1, 2, 3이 돼. 그리고 또, 2로 하려면, 하면, 113부터 했었어야 되네. 순서대로 갔었어야 되네. 여기 1, 1, 3 이렇게. 그러면 1, 1, 예, 세 번째 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순서대로 적으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1, 2, 3이 되려면 1, 2, 1이 되려면 1, 2, 1 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갈 거니까. 1, 2, 2. 그러면 1,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그다음에 1, 2, 3. 요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그다음에 2로 가야 되겠죠? 예. 그다음이 뭐냐면 2 여기서 뒤로는 안 가니까 2, 2,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2, 2, 3은 지금 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칸막이를 세워서 칸막이로 가지고 1인지 2인지 3인지를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막이의 위치에 따라서 예, 이렇게 이거 뭐 예, 어떤 게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뭐끼리 이제 묶을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건데 이 조합 자체가 이 묶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콤비를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줄 거냐인데 그런 의미에서 요거 이제 칸막이를 치는 거예요. 칸막이를 쳐서 그룹으로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얘를 한 그룹, 그리고 얘한 그룹, 그리고 얘한 그룹, 그리고 얘한 그룹, 그리고 얘 각각 한 그룹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한 그룹, 얘는 두 그룹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그리고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 조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조합에서 어떻게 이제 요게 다 다르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 짝대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리가 그래서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다섯 개. 예. 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배열하는 거죠? 한,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 이제 요렇게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거를 어떻게 배열하는 거죠? 어디에 이렇게 배열하는 순서대로. 예. 네. 다섯 자리에 어떻게 순차돼? 여기에 이제 예, 요거.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섯 가지. 그래서 각각 다섯 개 여기 하나 선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 또 하나 나올 거고, 하나 선정했다 그러면 그럼 또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선정했다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세 자리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5팩인데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섞이는 거, 그럼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진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중복조합이면, 그러니까 호모, 예, 호모에서 H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3H3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조합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5, 시, 뭐, 3. 예. 요렇게 바뀌죠.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게 H인데, 3H3인데, 이게 또 5, 시, 3. 요, 이제, 그 노란 거 같은 경우는 52인 경우로 내가 이렇게 해준 거고. 어차피 이게 뭐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의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오늘 한 부분은 이제 중복 조합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증명하는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요거는 맥락상 그러니까 조합의 의미로 보면 이 이렇게 묶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좀 자연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조합,
어떻게 끼리끼리 어떻게 끼리끼리 묶을 거냐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칸막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예, 좀 나이스해요. 예, 그죠? 예, 그게 이제 조합적 측면에서 좀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이제 숫자를 치환해가지고 다르게 구별하는 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실제 이제 약간의 테크니션이죠. 실제적으로 얘들이 같으니까 좀 다르게 만들어서 얘들의 개수를 카운팅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뭐이 방법을 쓰든 이 방법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그러니까 이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본질적인 이해를 예, 이센셜한 이제 이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예, 그러면 문제들 다 이렇게 쉽게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복조합을